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팬들은 훌륭한 선수를 보면서 저 선수 어느 나라 선수냐에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명한 선수일수록 행동을 조심해야 합니다. 유명한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선수란 대중에게 커다란 영향을 줍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코리안 특급 박찬호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했을 때 야구 실력은 물론 겸손하기로도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그래서 박찬호 선수를 두고 투수 실력도 특급이지만 심성도 특급이라고 미국의 스포츠 중계방송의 해설가나 아나운서들은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미국 유수의 방송인들이 박 선수에게 아낌없는 칭찬 소리를 들으니 우리 대한민국 동포 모두가 칭찬을 듣는 것처럼 한국인이라는 것이 자랑스러울 때가 있었습니다. 이뿐인가요? 박찬호 선수가 속해 있는 다저스의 오말리 구단주는 박찬호 선수를 동방예의지국에서 온 외교관이라고 부르기까지 했습니다. 게임을 시작할 때마다 모자를 벗어 심판에게 예의를 갖춰 깍듯이 인사를 하는 모습은 스포츠 팬들뿐만이 아니라 이를 지켜보는 미국인들 모두에게 감동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 감동이라는 것이 엄청난 곳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곳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려주기도 했고, 대한민국을 동방예의지국으로 알리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겸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준 교훈이었습니다. 박찬호 선수에 이어 한국 최고의 괴물 투수로 날리던 류현진 선수가 박 선수가 속해 있던 다저스에 고액의 연봉을 받고 말 그대로 대단한 활력을 펼치고 있으니 한인 동포들 살맛 납니다. 지난주에는 류현진 선수가 뉴욕 메츠와 경기에 출전해 류현진 선수를 응원하기 위해서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한인 동포 수백 명이 메츠 구장을 찾아 목이 쉬어라 하고 고함을 지르며 류현진 선수를 응원했습니다. 참으로 동조계가 무엇인가를 보여준 가슴 뭉클한 현장이었습니다. 정말 피는 물보다 진하더군요. 한인 동포들의 응원에 힘입어 비록 승수는 쌓지 못했지만 데뷔 이후 가장 많은 이닝을 던지고 퀄리티 스타트까지 하는 멋진 투구를 보여줬습니다. 한인 언론들도 이렇게 잘 던지는 선수가 한국 선수라며 모두가 자랑스러워하며 앞다퉈 취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아쉬운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20대에서 40, 50대에 이르기까지 나이를 초월해 류현진 선수를 응원하기 위해 나온 한인 동포들이 사인을 요청했는데도 사인은커녕 쳐다보지도 않고 지나치는 모습은 한인 동포들을 당황하게까지 만들었습니다. 시간상 그렇다 쳤는데 버스에 올라탄 류현진 선수에게 한인 응원단은 나이를 떠나 류현진 선수를 향해서 환호를 보내고 손을 흔들어 대는데도 단한 번도 눈길을 주지 않고 떠나는 모습은 교만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선수를 위해 응원 나온 동포들은 씁쓸한 표정과 함께 발길을 돌리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겸손하지 못한 유 선수의 모습을 보며 박찬호 선수가 그리워지는 것이었습니다. 겸손은 최고의 아름다움이라고 했는데 오히려 초한 교만함을 보이고 뉴욕을 떠나는 류현진 선수가 야구는 잘할지 모르지만 겸손을 배우지 못했구나 하는 생각이 매우 아쉬웠습니다. 미국의 메이저리그는 운동을 아무리 잘해도 겸손하지 못한 선수들은 추락과 도태의 길로 들어섰다는 것을 유 선수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메이저리그에서 성공하려면 겸손부터 배우라는 말까지 있습니다. 박찬호 선수의 성공은 겸손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류현진 선수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